박종광! 아, 이번에도 역습으로 박종광이 이번에 해결합니다. 오른발로 아까 전에 넣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오른발로 침착하게 마무리하면서 팀의 추가골 2대0으로 앞서가는 전 기회입니다. 박종광에게 제가 아까 스타스 자주는 아니니까 도치도 확실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여름이 되면서 날이 점점 더워지면서 제 살은 빠질 생각을 하지 않고 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 다음 챌린저스 리그의 기록들도 점점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15라운드를 가지고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텐데요. 오늘 양주 시민구단과 전주 EM의 경기를 역시 변함없이 한승민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제가 불어나는 제 살만큼 계속 챌린저스 리그의 기록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 했는데 포천의 영승이 한번 깨지기 시작하더니만 걷잡을 수 없이 계속해서 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네요. 네, 종전에 있었던 경기에서 네. 청주 직지가 포천 상대로 1대0으로 승리를 하면서 지금 포천이 조금씩 그 무패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미 무패는 깨졌고요. 네. 이제 2패를 기록하게 됐죠. 자, 반면 양주는 연승을 계속 쌓아가고 있는데 이 기세라면은 챌린저스 리그 최다 연승 저희가 한번 찾아봐야 될 정도로 연승 기세가 상당합니다. 무시무시하죠? 네, 8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8연승을 기록하면서 또 대승까지 겹치고 있거든요. 지난 라운드 11대1, 뭐 8대1 뭐 등등 해서 네. 어마어마한 득점력을 퍼부으면서 지금 50득점, 팀 50득점을 기록하면서 네. 포천보다 지금 앞서게 되었죠. 네. 반면 전주 EM은 아시다시피 그리고 월 초에 여러분께 중계방송을 해드렸다시피 경기 잘하고 계속 조금 무너지는 모습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상대가 또 양주 어떤 모습을 보일지 참 기대가 됩니다. 전주에게 가장 필요한 건 자신감이에요. 자신감만 있고 자신들의 플레이 한다면 충분히 강팀도 이제 노려볼 만한 전주 EM이 되겠는데 선수들이 조금 그 네임밸류나 선수들 경력, 상대편 경력에 의해서 좀 주눅드는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자신감을 되찾고 경기를 플레이해야 되는 게 전주 EM의 첫 번째 목표가 되겠고 오늘 두 번째 목표 같은 경우, 두 번째 과제 같은 경우에는 박상재 선수가 오늘 골키퍼를 본단 말이죠. 네. 민진근 선수의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박상재 선수가 어쩔 수 없이 골키퍼를 보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겁니다. 자, 오늘 인터뷰가 아마 짧고 간단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만나보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경기 장면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의 선배님이 되십니다. 양주시민구단 김정모 감독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공석이니까 선배님이라고 못 부르고 감독님이라고 여쭤야겠네요. 감독님 8연승입니다. 맞죠? 네, 분위기 네.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아직 뭐 많은 고비들이 조금 남아있고 네. 초반에 우리가 저 팀 정비하면서 좀 훈련을 늦게 시작했던 게 좀 초반에는 좀 많은 네. 전력이 좀 약했었고 네. 지금 전체적으로 팀 전력이라든지 또 군사훈련 갔다 온 선수들, 부상자들 회복이 된 상태인데 그러든 이제 뭐 포천이라든지 이천, 춘천 이제 강팀들을 우리 인터리그 만나게 되니까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야죠. 오늘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전초전? 이렇게 예행연습 충분히 좀 해볼 수 있는 상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EM이 참 끈끈한 팀이기도 하고 아마 좀 재밌는 경기가 예상이 되는데 감독님 보시기는 어떠신지요? 네, 그렇죠. 지금 전주 EM 같은 경우도 작년에 우리가 졌어요. 사실 원정 경기에 이제 당일로
또 사실 저 주말에 차량이 많이 막혀가지고 8시간 타고가지고 30분 전에 도착해가지고 경기를 지기도 했지만 이번에 또 청주 직지도 우리가 또 이엠한테 또 네. 피하는 것도 받고 그래서 항상 껄끄러운 팀이고 또 열심히 하는 팀이다 보니까 준비를 좀 선수들이랑 좀 철저히 해가지고 네. 좋은 경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간 경기, 야간 경기, 홈은 이제 올 여름 들어서는 계속 양주가 야간 네. 경기를 좀 치르고 있습니다. 주간 경기와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뭐 우리가 야간 경기를 하다 보니까 네. 주간에 경기 운영하는 팀들보다는 유리한 조건들이 많고 아무래도 그 야간에 그 라이트에 적응이 많이 된 팀이 좀 유리하고 우리 홈이니까 그런 거에 좀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그 마지막 질문이기도 물론 합니다만 공격력이요. 그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다득점이 계속 좀 터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선수들에게 어떤 질문을 좀 하시는지요? 그래서 좀 최근에 우리 조진수 선수라든지 재영남, 김진일 뭐 이 공격 라인들이 좀 많이 상당히 기량들이 전폭적으로 올라선 것도 있지만은 골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강해지고 한 데서 팀도 그 좋은 경기력을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 제 생각인데 감독님이 최고 공격수 출신이다 보니까 선수들이 아무래도 좀 자극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아니 오늘도 폭죽을 저희가 좀 기대해 보려고 양주를 찾았습니다. 오늘 많은 골 해서 홈팬들에게 멋진 모습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양주시민구단 김종보 감독이었습니다. 양주시민구단의 오늘 인터뷰할 선수 소개는 오늘 특별히 자기소개를 직접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누구십니까? 안녕하세요. 전 제 이름은 이철은입니다. 자기 이름은 또박또박 얘기를 해줘야 팬들이 아하 이러면서 딱 뇌리에 박히거든요.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철은입니다. 이철은 선수입니다. 이철은 선수.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최근 양주 분위기 너무 좋죠? 네, 요즘 분위기 좋죠. 네. 지금 거의 8연승인가 하고 있는데 네. 계속 좋은 성적 거두길 바랄게요. 제가 바랄게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아, 근데 갑자기, 네. 갑자기 저 막내인데 네, 막내인데 형들이 갑자기 네. 그냥 오라고 해서 막내의 서름? 네. 그래도 이렇게 인터뷰 한번 하고 나면은 좀 이렇게 주목도 좀 받고 주변에서 얘기도 많이 하고 좋지 않을까요? 좋긴 좋은데요. 네. 아, 저 인터뷰 힘들어요. 자, 그러면 힘드니까 잘 얘기할 수 있는 것만 제가 여쭤볼게요. 예. 8연승 아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거예요? 일단 저희 형님들께서 아주 좋은 플레이를 하고 계셔가지고 네. 아마도 그게 원인인 것 같은데. 네. 어디까지 하고 싶습니까, 연승? 끝날 때까지, 리그 끝날 때까지요. 욕심이. 욕심이? 네. 리그 가만 있어요. 리그 끝날 때까지 후반기 8경기에 아직 그 몇 경기 남았죠? 3경기 남았죠? 오늘 경기까지 4경기 남았나요? 그러면은 8에 12에 20연승인데 20연승 하실 자신은 있으시죠? 자신은 있죠. 네. 왜냐면 형들이 워낙 많이 이끌어주시고 하니까 네. 또 저희 또 어린 애들은 같이 또 밑에서 또 열심히 뒷바라지 하면서 하면 네.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잘 이렇게 좀 뭐랄까 알려주는 형님? 선배?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배울 만한 롤모델이 될 만한 선배 누가 있을까요? 저희 팀에서는 10번 최영남 형 선수하고요. 네. 그 다음에 조진수 네. 선수님. 네. 네. 그 선수들이 왜 그 롤모델이 될 만한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 플레이할 때도 자기 목 다 하고 이제 저희가 만약에 못할 경우에도 옆에서도 지도해 주시고 그래서 롤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감독님 쏙 빼놓고 얘기하는 이철은 선수 얘기를 들어보고 계십니다. 오늘 몇 대 몇 정도 예상하세요? 아마도 거의 3대 0? 3대 0? 네. 최근에 11대 0, 8대 1, 뭐 11대 1 뭐 이런데 오늘 3대 0 좀 겸손한 거 아니에요? 아직은 모르죠. 일단 해봐야죠. 알겠습니다. 뭐 3대 0 이상 오늘 할 수 있겠죠? 양주 분위기 너무 좋으니까요. 오늘 다치지 마시고요. 네. 롤모델인 형들처럼 부지런히 뛰어다니셔서 오늘 멋진 경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치지 네. 마시고요. 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주시민구단 막내 이철은 선수였습니다. 전주 EM이 홈으로 청주 직지를 불러드렸을 때
엄청난 역습 속도를 보이면서 2-0 승리를 가져갔었습니다. 그때 골을 터뜨렸던 박종광 선수가 오늘도 역할을 좀 해줘야 될 텐데요. 직접 만나서 인사 나누고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몇 주 안 됐는데 살이 네. 좀 더 빠진 것 같습니다. 이제 주마다 이제 쉬지 않고 맨날 리그를 하다 보니까요. 좀 빠졌을 체중이. 카메라 앞이라 조금 긴장했다는 얘기를 그때는 하셨는데 오늘은 좀 어떤가요? 오늘은 그때도 긴장 많이 안 하고 전 잘 한 것 같았는데. 아, 그래요? 네. 팀이 전체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요? 박상재 선수도 그렇고 카메라 방송 경기가 나오면 조금 더 긴장을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해요. 오늘은 긴장 좀 덜 하시겠죠? 네, 오늘은 이제 세 번째니까요. 네. 나온 게 아마 긴장을 많이 안 할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청주 얘기를 괜히 꺼낸 게 아니에요. 양주가 사실 뭐 레벨로 따지면 비슷하다거나 오히려 양주가 조금 더 높다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양주가 쉬운 팀은 분명히 아닐 텐데 오늘도 그런 어떤 역습에서의 빠른 스피드 저희가 한번 기대해봐도 될까요? 어떤가요? 오늘은 좀 이렇게 먼 거리를 네. 와가지고요. 막 선수들도 다 피로도가 있고 그래가지고 일단 네 수비적으로 하면서 일단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몇 시간에 올라오셨습니까? 한 4시간 걸릴 것 같은데. 4시간? 네. 오,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많이 막혔나요? 아니 그렇게 막히진 않았는데요. 그냥 거기서 뭐 휴게소 잠깐 들리고 여기 와가지고 막 국수 같은 것도 좀 먹고 그래가지고 오래 걸렸어요. 속은 좀 든든하시겠어요? 우리는 밥 못 먹었네. 속은 좀 든든하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든든한 속 가지고 오늘 양주가 비록 강팀입니다만 아마 오늘 박종광 선수 발 한번 저희는 기대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골 꼭 내셔서 팀에 멋진 공헌을 해주시고 승리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주 EM 박종광 선수 만나봤습니다. 자, 왼발! 선제골 뽑았어요! 이중호! 아, 데뷔전 데뷔골입니다, 이중호! 야, 이게 웬일인가요? 아, 방심한 틈을 타서 전주 EM이 벌써 선수골을 뽑아냈어요. 자, 지금 선수 교체 때문에 약간 뭔가 좀 어수선한 분위기였거든요. 저희도 좀 안되라고 생각이 들어서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뚫어냈고요. 올려줬습니다. 아, 노가 크네요! 골망을 찢어질 듯한, 골망 찢어질 듯한 강력한 슛을 걸어오면서 이제 수정을 받았습니다. 골대가 귀하고 골키퍼 판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양주에서. 찬스에요! 오!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조영성! 아, 예상치도 못하는 타이밍에 중골시 나왔고 두 번째 골, 역전골까지 금세 만들어낸 전주 EM입니다. 왼발이고요. 다시 한번 살아있어요. 이종신. 자, 잡아서 왼발을 올려차게 들어가네요. 조진수 들어갑니다. 아, 자신의 클래스를 유감없이 발휘했던 조진수죠.
센터백 두 명 사이에서 그대로 골을 만들면서 후반 초반에 지금 따라가는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후반 이후에 골이 터졌습니다. 자, 상대 허를 찌르는 프리킥으로 3대3 동점까지 따라가는 골이었고요. 최영남 역시 자신의 왼발에 진가를 알리는 골입니다. 후반 21분 최영남 팀의 세번 왼발. 아, 맞죠. 아, 헤딩! 네 번째 골! 이철은 이제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선수 후반 26분 넘어서자마자 양주가 네 번째 골을 터뜨립니다. 이영이 이제 첫발 좋아요. 숨겼어요. 최영남. 최영남 다섯 번째 골! 아, 이거는 이제 큽니다. 수격의 부실을 마지막에 좀 살려보려 했던 전주의 부실을 다시 한번 떠버리는 최영남의 골이에요. 승부를 어느 정도 결정 짓는 골이 나왔군요. 최영남 팀의 다섯 번째 골을 터뜨렸고요. 이 골은 오늘 내주 개인 두 번째 골입니다. 김종무 감독님은 오늘 경기를 과연 어떻게 보셨을까요? 승리했기 때문에 덮어두고 가실만 하지는 좀 못할 것 같습니다. 많이 좀 답답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승리하신 소감과 오늘 경기에 대한 내용 한번 여쭤보죠.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승리하신 소감이 조금 오늘은 할 얘기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염려했던 게 우리 전주임 선수들이 그 백이나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그 축구에 초반에 네. 상당히 말리고 힘든 경기를 뭐 했습니다. 네. 전반전에 그 너무 좀 힘든 경기 내용이었는데 사실 전반 한 25분, 30여 분까지인가요? 계속 몰아붙였습니다만 골문 앞에서 이렇다 할 찬스를 좀 만들지 못했어요. 다소 좀 공격적인 내용을 기대했던 오늘 양주 팬들로서는 좀 실망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죠. 그 전반전은 제 팀이지만은 진짜 제가 좀 부족한 선수들이 좀 오늘 경기는 부족한 게 많았고 그동안 계속 전선을 해왔고 또 많은 득점을 해오면서 선수들이 최고의 자기 기량들을 준비를 못한 게 전반전에 우리가 EM한테 말리게 된 원인인 것 같습니다. 후반전 경기가 그래도 잘 풀렸습니다. 수적 우위 충분히 좀 가져갔고요. 전반전 마치고 어떤 얘기 하셨는지. 그렇죠. 뭐 선수들을 다 거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너무 겸손하게 시합 준비를 못했다. 전주임 같은 경우는 청주직지도 이긴 팀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성실한 팀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준비를 했으면은 전반전을 좀 골도 득점과 연결도 많이 시킬 수 있는 그런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최대한 가지고 있는 신경이나 자기 재능을 드러낼 수 있게끔 미리미리 좀 준비 좀 해라. 네. 네. 오라오기 전에.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잘 통한 것 같아요. 양주 그 후반기 일정이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다라고 네.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춘천 원정 그다음에 이천을 네. 또 홈으로 불러드리게 되는데요. 남은 두 경기 전반기 일정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네, 우리가 지금 전반기에도 우리가 중앙 서비스가 부상이나 여러 가지 좀 많았는데 네. 춘천이 최대 고비인 것 같습니다. 5분 신민수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중앙 서비스가 네. 그래서 최대한 그 수비수에 끌어올린 주안점을 둬가지고 춘천을 공격력으로 이길 수 있게끔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공격수 출신 감독님 다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화끈한 공격력. 오늘도 다섯 골이나 터졌으니까 앞으로 그 공격력만 계속 유지해 간다면 뭐 별 문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네요. 앞으로
3천과의 대결이 남아있는데 잘 준비하셔서 멋진 후반기 일정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주시민구단 김종보 감독이었습니다. 감독님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자, 오늘 주장완장 차고 경기 정말 열심히 뛰었고 잘 뛰었습니다. 웃지 마세요. 정 들어요. 네, 최영남 선수 만나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단상에서 뭐 하신 거예요? 네? 단상에 올라와서 뭐 하신 거예요? 저희 있으면 팀 이기면은 네. 여기서 또 MVP 뽑아서 네. 좀 금일봉? 그렇죠. 조금씩 주세요 선수들한테. 아, 그래요? 네. 금일봉 받은 최영남 선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골이나 터졌어요. 네. 오늘 골이 이렇게 좀 자신의 발에서 한 두 골 정도 어시스트도 한 개인가 두 개인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네. 좀 경기 내용 자체는 어려운데 개인 기록은 좀 풍성했네요.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그래서 좀 만족은 못하죠. 네. 팀이 일단 좀 안 좋았잖아요. 네. 좀 어떻게 해서 저쪽에 한 명이 좀 퇴장 나올까 없는 과정에서 또 저희가 또 전술도 바꿔서 또 이기긴 했는데 좀 많이 힘들었는데 좀 네. 마음에 안 드죠. 그래도 좀 부족하죠. 왜 이렇게 어려운 경기였을까요? 모르겠어요. 좀 지금 자리를 좀 상용이 형이 또 안 들어오고 또 거기에 또 어린애가 또 철은이가 또 들어가고 또 오른쪽에 수비부로 내가 또 바뀌고 그러니까 한두 명 바뀌니까 원래 그런 거에 좀 흔들리면 안 되는데 좀 워낙 팀워크가 좀 운동도 별로 없고 하니까 잘 맞춰주지 않으니까 그거에서 좀 흔들려서 좀 힘들었어요. 네, 그렇군요. 이엠과의 경기는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늘 그렇죠? 그렇죠. 지금 전적을 보면은 저희가 좀 질걸요? 맞죠? 맞아요. 작년에도 진 것 같고 저희 때 그 게임 하기 전 저희끼리도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좀 예. 아, 좀 약한데 아 큰일 났네 좀 오늘은 이기자. 그리고 저희가 작년부터 여기 홈경기는 네. 패가 없어요 리그는. 그래서 그걸 더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매 게임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EM이 좀 천재? 그런 게 있어서 좀 힘들 것 같아. 천적 이겼으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좀 힘든 일정도 잘 이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춘천 만나야죠. 원정 가서. 네. 그렇죠. 네, 2000 홈으로 불러드려야 되고요. 네. 좀 힘들지 않을까요? 어떤가요? 힘들죠. 근데 또 싸워서 이겨야죠. 또 화이팅해서. 매 게임마다 2000하고 네. 또 경주, 춘천 이렇게 게임은 네. 힘든 것 같아요. 항상. 그렇죠. 그래서 그 경기가 거의 결승이라고 생각하고 뛰거든요. 저희 항상.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참 대충 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이 할 말은 다예요. 잘 들어보면. 자 마지막으로 한승민 해설위원 오늘 중계를 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같은 조에 청주가 있잖아요. 네. 청주 김희중 성한홍 콤비가 있는데 양주에는 네, 최영남 조진수 콤비가 있다. 은근한 라이벌이지 않을까 서로 의식하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어떤가요? 그런 거는 아, 그 선수 죄송한데요. 제가 좀 딴 팀에 좀 관심이 없어요.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진짜 관심이 없어요. 이게 누구와 누구 이렇게 그런 거는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알겠습니다. 참 시크하죠? 이런 거 시크라 그러나요? 네. 오늘 멋진 경기 보여주셨고 어려운 고비 일단 넘겼으니까 한국이 잘 준비하셔서 네. 네. 다음 주도 또 멋진 경기 그 다음 주도 멋진 경기 계속 보여주시고 오늘 9연승 성공했으니까 10연승, 11연승, 20연승 아까 저기 이천원 선수 20연승 한다고 그랬거든요. 20연승 꼭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꿈이 너무 큰데 꿈이 너무 큰데 오늘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좋은 경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영남 선수 만나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9시 1분 현재 양 팀의 스코어는 5대3입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끝났거든요. 5대3입니다. 양주가 어렵게 후반전 4골을 몰아넣으면서 전주 EM을 5대3으로 물리쳤는데 3골을 모두 전반전에 몰아넣었던 전주 EM으로서는 후반전 경기 내용이 너무나도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네요. 아쉬움밖에 남지 않는 경기라고 볼 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양승민 선수 퇴장으로 인해서 사실 경기가 많이 뒤집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퇴장이 파울을 해서 퇴장을 당한 게 아니라 시간 지연으로 인해서 경고를 두 장을 받게 됐고 네. 결국에 그게 퇴장이 돼서 패인이 됐는데요. 상당히 아쉬울 것 같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전주가 양주를 그 네임밸류로 봤을 때만은 뒤집을 수 없는 경기였지만
실상 경기 내용에서는 완벽하게 뒤집으면서 그 사실 우위에 있었고 오늘 이길 수도 있었던 경기였거든요. 청주에 의해서 두 번째 재물이 될 수 있었던 양주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는데 그 퇴장으로 인해서 아쉽게도 승리를 놓치게 됐고 5-3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반면에 양주 같은 경우에는 11명 대 11명 싸울 때는 완벽하게 밀렸어요. 그 전반전 20분까지는 좀 몰아붙이는 듯 하다가 그 이후에 내리 3골 내주면서 완전히 페이스를 말렸고요. 그리고 후반전에도 퇴장당이 전까지만 해도 전반전과 좀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전주의 퇴장이 양주에게는 이제 오늘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열쇠가 됐고 해법이 되면서 오늘 승리를 조금 손쉽게 역전승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네. 양주가 유달리 이해만 만나면 좀 어려운 경기를 하는데 오늘도 그런 경기 내용을 보여주면서 김종부 감독의 머릿속은 다음 경기에 더욱더 또 복잡해지게 됐습니다. 신민수의 퇴장은 아니죠. 이제 경고 누적으로 다음 경기를 또 출전하지 못해야 되는데 다음 주부터 춘천과 이천을 연이어 만나는 양주로서는 일정상으로 참 고민이 아닐 수밖에 고민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나저나 제 머리가 참 큰 것 같아요. 한승민 해설위원이 그림자를 제가 다 가리네요. 화면이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머리가 커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작아서 죄송합니다. 아유 속 터져. 자, 유리그는 전반기 모두 마무리가 됐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다음 주 저희 중랑으로 갑니다. 청주가 중랑으로 원정을 오는데 오늘 두 팀의 대결 다음 주에 다시 인사를 드릴 테니까 챌린저스 리그 끝까지 기대해 가지고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소두 한승민 선생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두 김재일 캐스터는 이만 물러가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각지에서 아시는 분들도 많지만 서로 모르시는 분들도 각 동네에서 많이 찾아주시는데.